떡볶이 말씀해 주시죠. 그럼 사왔을 텐데. 내가 딴 생각 하느라고 전화하는 걸 깜빡했지 뭐냐. 걱정했으세요? 걱정은. 저기 지영아, 말씀하세요. 현우 말이야, 혹시 너한테 친아빠에 대해서 안 물어? 왜요? 엄마한테 물어요? 아니.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? 이제 물어볼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.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? 현우 아빠 송사방이에요. 그래 알아. 아는데 나경이 그녀라고 방송하는 거 볼 때마다 내가 우라가 치밀어. 저런 년한테 준서가 엄마 엄마 하겠지 생각하면 진짜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지만 네가 그때 이혼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냐. 내가 그녀 찾아갈 일도 없어. 엄마가 나경을 찾아가셨다고요?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. 딴 년도 아니고 내 집에서 밥 차 먹고 용돈 집어주던 년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? 그 년이 죽든 내가 죽든 사생결단을 내야겠더라니까. 사무장님, 저기 무슨 일이야? 팀장님 방에 누가 나경이! 네가 내 딸을 잡아먹어! 엄마한테 머리 맞고 자란 게 불쌍해서 따스 못 먹여줬더니 은혜를 쓰러갖고 오늘 내 손에 죽어!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? 예! 나는 밖에 좀 누가 좀 들어와봐라!